효과가 좀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머리통 자체가 좀 크신 분들은 이제 옆광대가 작아져도 뒤에 있는 머리통이 크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나나 성형외과 권병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윤곽 성형을 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윤곽 수술을 한다고 꼭 살이 처지는 건 아닙니다. 살이 처지는 이유는 크게 환자 요인과 수술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환자 요인에는 아무래도 피부 탄력도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. 피부가 좀 탱탱하고 어릴수록 그 처짐이 좀 덜할 수 있어요. 좀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심술포가 발달하고 팔자주름이 깊고 이런 분들이 특징적으로 좀 관찰이 되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처짐이 좀더 심할 것 같아서 저희가 리프팅을 같이 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피부 두께도 두껍고 지방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중력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때는 이제 지방 흡입을 권장해 드립니다. 수술적 요인으로는 뼈를 맨 처음에 노출을 하게 되면 골막이란 걸 벗기게 되는데 불확실하게 좀 박리가 되었거나 과도하게 박리가 되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처짐이 더 심할 수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수술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봉합이 불완전하게 됐을 때 처짐이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. 리프팅에는 이제 크게 리프팅 레이저랑 실리프팅, 그리고 이제 페이스 리프팅, 그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. 리프팅이 좀꼭 필요하신 분들은 리프팅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긴 한데요. 약간만 좀 처짐을 조금 보완하기 주기 위한 정도? 그 정도일 때는 그냥 리프팅 레이저나 실리프팅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긴 합니다.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 크게 45도 광대와 90도 광대라는 게 있는데 절골을 해서 직접 광대뼈를 집어넣는 수술이다 보니까 피부가 두꺼워도 효과는 있습니다. 효과는 무조건 있는데 피부가 얇고 좀 뼈가 더 튀어나와서 클수록 효과가 더 크긴 합니다. 동양 분들은 피부가 좀더 두껍고 이제 조직도 더 많은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서양인들이 더큰 효과가 있긴 합니다. 효과가 좀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머리통 자체가 좀 크신 분들은 이제 옆광대가 작아져도 뒤에 있는 머리통이 크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좀 두상은 작은데 광대만 좀 특징적으로 발달하신 분들, 그런 분들이 좀 효과가 좋습니다.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스킨 타입이랑 이제 뼈의 분포 자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고 성별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뭐, 긴 곡선, 짧은 곡선, 이런 수술 명칭이 있는데, 사실 그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, 원장님마다, 더 병원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긴 곡선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잘라 내려와서, 이제 앞턱 있는 부위까지 좀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잘라 내려오는 걸긴 곡선이라고 하고요. 짧은 곡선 수술 같은 경우는, 앞에 볼륨은 괜찮은데, 사각턱만 좀 특징적으로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사각턱만 이렇게 좀 자르고, 여기만 살짝 다듬는 정도로 끝내는 짧은 곡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앞쪽은 괜찮은데 사각턱만 발달했을 경우에는 그냥 사각턱만 짧은 곡선으로 수술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고 만족도가 좋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턱 크기를 줄이는데 T절골이랑 시옷절골 제일 많이 쓰는데 T절골 같은 경우는 절골 선이 이제 평행으로 일자로 되게 되고 시옷절골은 시옷 모양으로 자르게 돼요. 가운데 부위를 잘라내고 나면 그양 옆을 모아주는 건 똑같은데 시옷절골 같은 경우는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렇지만 T절골은 길이의 줄어듦은 없이 폭만 줄어들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얼굴이 긴 경우, 턱이 좀긴 경우 턱 길이를 줄여야 될 때는 시옷절골을 쓰게 되고 크기만 줄일다 이럴 때는 그냥 T절골을 쓰게 됩니다. 사각턱 수술을 할때 이렇게 절골을 일자로 그냥 뚝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각이 생기게 되겠죠? 그런 걸 2차각이라고 하는 거고요. 그래서 2차각을 없애기 위해서 끌 같은 걸로 이렇게 잘 갈아주고 세심하게 여러 번 잘라내서 부드럽게 잘라내려주게 하는 걸 2차각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
살이 많을수록 지방이 많을수록 무겁기 때문에 처짐이 더 심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다이어트를 하고 수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